그렇죠. 지난 시간에 뒤에 원이 날씨 묻고 답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도 뭐 날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조금 달라졌죠. 날씨에 맞는 옷차림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쫄거 없고요. 배운 대로. 뭘 쫍니까? 쫄기는 쫄지도 않으면서.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창하니? 라고 묻는 거. Is it sunny? Is it sunny? 한번 써볼까요? SUNNY. SUNNY. 오. 팍팍. 쑥쑥 자라고 있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 설명하기 위해서 Is it sunny 밑에다가 마침표 찍는 거할 건데, 뭘쓸것 같아요, Is 그러면? it sunny? 아이고. 왜 묻는 느낌이 나게 읽어요, 근데? 다시 읽어주세요. Is it sunny? It, 에헤이. 왜요? 화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건가요? 화창하다. 느낌 오늘 보이시죠? 날씨가 화창하다! 화창하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읽어야 돼. 정말 화창하구나. 읽어보세요. How sunny it is. 이게 화창하다! 이거고요. 이거 말고요. How sunny? How sunny? 그거 말고 그냥 화창하다 이런 느낌으로 It 이거 is sunny? 에이 또 묻는 느낌 드네. 어디에요? 묻는 느낌 안 들게 해달라니까. It is sunny. 그래 화창하다 이렇게 했네요. It is sunny. It is sunny. 됐습니까? 화창하다. It is sunny. Sunn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으니까 마침표. It is. 그러니까 물음표 하고 싶으니까 Is it? is it 했죠. 그래서 화창하니라고 묻는 말은 뭐다? It is sunny. 에헤이. 화창하니라고 묻는 표현은 뭐다? It is sunny. is it sunny? 아, 맞다. Is it sunny? 까먹고 맞습니까? 있었다. 오케이. 그래서 화창한지 묻고 있죠. No. 오늘 자, 화창하지 그랬더니 아니 그렇지 않고 그려. No, it isn't. No, it isn't. 선생님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No, it isn't. 아, 선생님 화창하지 않아. 맞잖아요. 그럼 맞아. 남았는데 아직 덜 했잖아. 선생님 무슨 날씨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아. 그다음에 여기인데. It is cloudy. cloudy 한번 써볼까요? UTY.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써니의 뜻은 화창아. 오케이, 무슨 시? 하다시. 하다시 맞잖아요. 아, 맞다. 하다시가 아니지. 하다시는 뜻만 알면 제일 쉬운, 구분하기 제일 쉬운 게 하다시인데, 먹다, 놀다, 공부하다, 달리다. 거기에다 공부하다는 이제부터 오케이. 말해주겠네. 아, 맞다. 어떠시요? 어떤 시죠?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데 뭐가 필요해? 어떤 시 앞에 뭐 쓰면 합쳐서 뭐가 된다? It's cloudy. 뭐가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아, 어떤 붙으면 다른 편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cloudy 뜻은 뭐예요? Cloudy요. 뜻이 뭐냐고요? 아, Cloudy요? 흐린. 흐린 무슨 시야? 하다시. 어떤 흐린 어떻다 is cloudy 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생략된 말 있는데? Is it sunny? No, it isn't. Sunny. Is it sunny? No, it isn't sunny. It's cloudy. It's cloudy. Isn't는 뭐 해주린 말이야? It is not. Is는 안 물어봤는데. Is not. 맞잖아요. 그래서 sunny의 뜻은 뭐고? 화창한. 그러면 not sunny의 뜻은? 화창하지 않은. 무슨 시 여전히? 화다시. 아. 어떤 시? 어떤 날씨? 화창하지 않은 날씨. 이런 말할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시 덩어리 앞에 계속해서 뭐가 붙어 있어? is. 비동사 붙어 있으니까 화창하지 않으니 화창하지 않다가 되고 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No, it isn't. It's cloudy. No, it isn't. It's cloudy.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중이니? Is it raining? It raining 한번 써볼까요? L 또 L이 된다. R A
오케이. 그래서 비가 내리는 중이니? Is it raining? Is it raining? 오케이. 자, 선생님이 이런 녀석에 대해서 전에 설명한 적 있죠. 그렇죠. 이거 떼버릴 수 있다 그랬죠. 떼버리면 뭐가 튀어나와? 아! Rain 튀어나오죠. Rain의 뜻 두 가지 가르쳐줬죠. 비가, 뭐하고 뭐? 비가 내린. 그렇게 가르쳐줬네. 비가 내린다. 하고 뭐? 비. 비. 비란 뜻으로 rain이 쓰이면 무슨 시? 어떤 시? 이름 시. 이름 시. 비가 내리다 라는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 하다시. 하다시. 근데 선생님이 무슨 시에다가 ing 붙여줄 수 있다고 그랬고 ing 붙이면 뜻이 몇 가지 된다고 얘기해줬죠? 무슨 시에다가 ing 붙일 수 있다? 하다시. 그렇죠. 하다시에 ing는 무엇으로 붙이는 게 아니고 what? 그렇죠. 뭔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럼 rainy, raining이 됐단 얘기는 이 뜻을 조금 바꿔 쓰겠다는 얘기고 무슨 뜻이나 무슨 뜻이 된다고 그랬대요? 비가 내리다. 비가 그렇지. 내리는 중이 될 수도 있고 또 비가 내리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얘하고 뭐가 달라? 비가 내리다 같은 뜻이. 비가 내린다. 아 비가 내린다 하고 내리다는 다른 거예요? 아 예. 비가 내리는 중? 여기 있네요. 네, 맞다. 비가 내리는 것. 오케이 다시 설명해줬어. 전번에 하나는 기억나는데 하나 기억 안 나. 선생님이 여덟. 자 이렇게 뜻이 바뀐다는 건 뭐도 바뀐다? 비동사. 에? 뭐도 바뀐다? 시. 오케이. 비 내리다가 비 내리는 이 되면 무슨 시로 바뀐 거지? 하다시에서. 중. 어떤 시? 어떤 날씨? 화창한 날씨. 어떤 날씨? 비가 내리는 날씨. 오케이. 그 다음 비가 내리는 것으로 쓰이면 무슨 시로 바뀌었다? 하다시. 아 그래요? 아, 이름 시요. 오케이.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비가 내리는 것을 좋아한다. 싫어할 수도 있겠죠. 너는 무엇을 싫어하니? 비가 내리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 또는 뭐뭐 하는 것 되는데 뭐뭐 하는 중인이면 하다시에서 어떤 시로 바뀐 거고 뭐뭐 하는 것이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누구,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름 시로 바뀐 거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물음표네. 네. 그렇죠. 요거 마침표 버전으로 바꿔주세요. It is raining. It is raining의 뜻은 비가 내리는 중이다. 그렇죠. 비가 내리는 중이다. 자, 됐습니까? Raining은 지금 1번 뜻이야? 2번 뜻이야? 1번. 1번이 무슨 뜻인데? 비가 내리는 또는 비가 내리는 중. 오케이. 또는 두 번째 뜻은 비가 내리는 오. 오케이. 그러면 이 뜻으로 지금 쓰였으니까 무슨 시야 지금? 하다시. 아, 비 내리는 날씨. 아, 어떤 시요? 그러면 어떤을 뭐로 바꿔줘야 돼? 문장 표현할 때. 어떻다. 그러면 어떤을 어떻다 바꿔주는 녀석은 바로 누가 하는 일? Is. 그래서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지금 뭐가 사용됐어? 비동사. 비동사 사용됐죠. 그러니까 묻지 않는 말? It is. 물음표 붙이고 싶다? Is it? 그래서 비 내리는 중이니? Is it raining? Is it raining? 비 내리는 중이니? Is it raining? 라고 물어봤더니 맞대. 그리고 Yes, it is. Put on your raincoat? Raincoat. 써볼까요? L이 된다. 아니 L. L이야 이거? A. 이거 L이야 그래? L. 아 이게 L이 알았어. L로 꼭 써줘. 아 L 아니고 어려워. R. R-A-I-N. No. C-A-T. C-A-T야? 아니 Raincat이야. Raincat. 비고양이 비고양이. 비고양이를 입어야 돼? Rain cat. 아니요? 여기 coat 써야 되는데 왜 cat을 써? C-O-A-T. 그러니까? Raining cat. 오케이. 자, put on의 뜻은? 너의 무엇무엇을 입다? 그렇죠. 무엇무엇을 입다죠. 그러면 put은 무슨 시야? 하다시. 그렇죠. 이거 여기서 문장 하나 끝났죠? 네.
여기서부터 새로운 문장인데 무슨 시로 시작했어? 하다시.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상대. 그렇죠. 그래서 이브라고 시키고 있죠. 부던 해라.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붙여놨죠. 입으세요. 부던. 뭘 입을까요? 피카츄. Your raincoat. 됐습니까? 그 피카츄를 입어야 돼요? 아니요. 피카츄 뭐 껍질 벗겨서 입으려고? 너무 잔인한 것 같은데? 선생님이요. 자, yes it is 뒤에는 생략된 말이 있죠? Yes it is 뒤에 생략된 말은 yes it is 그가 뭐였지? 여기를 보면 여기를 봐도 알 것 같아요. Lady. Yes, it is raining. 됐습니까? It is raining의 뜻은 비 내리는 중인입니까? 비 내리는 중이답니까? 네, 비 내리는 중인. 아, 그래요? 네, 얘는 아무 할 일이 없나 봐요? 아니요, 비 내리는 중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레인코트를 입으면 좋겠죠. 됐습니까? 아니, 입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우산 써야죠. 우산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다 젖겠죠. Yes, it is. Put on your raincoat. Yes, it is raining. Put on your raincoat. 계속해서 다음 표현. 춥니? Is it cold? Cold 해봐. Cold. Cold. 왜 L 소리를 안 내니? Cold 해봐.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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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게을러서 혀가 밖으로 안 튀어나오는 거야. Cold. Cold. 멜롱멜롱해.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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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됐네 이번에.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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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니? Is this cold? 왜요? 아 여기 this로 바꿔달라고? 아니요 아니요. 춥니? Is it cold? 오케이 cold. Cold. Cold의 뜻은 춥니? 자 춥다? 추운. 무슨 시? 어떤 시? 그렇단다. 모자를 써라. Yes. It is. Put down your. Put down이야. Put down이 아니죠. Put on your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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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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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가 가진 몇 가지 소리. 중에서 에. 에, hat. hat. Put on your hat. Put down your hat. 추우니까 모자 쓰라죠. 그러니까 오케이. 만약에 눈이 내리는 중이니라고 묻고 싶다면 put down 아니지. 눈 내리는 중이니? Is this snowy? Is this? It is. Snowing 어떻게 쓰죠? S-N-O-Y Y 된다 또 이게 Y냐? 네! 아니야 W요 I-N-G 그래서 눈 내리는 중이니? Is this snowing? 아 이거 this로 바꿔달라고? 아니요! 아니요 죄송해요 눈 내리는 중이니? Is this... This is this is it snowing? Is it snowing? Is it? 해봐 is it? Is it snowing? Is it snowing? 아 덥니 하고 싶으면 아 this is hot? 아 안 묻나 봐요? 네? 묻지 않는가 봐요? Is this hot? 아 이거 this로 바꾸라고요? 네. 그래서 덥니? Hot. 덥니? Is it hot? 또 is it 또 연습해야 되겠다. Is it hot? Is it hot? Okay. 그다음에 너의 목도리를 착용해라 하고 싶으면 뭐지? 아, put down your 아 down이구나. 아 down 아니에요. Muffler 어떻게 써요? M-O-U-F-F-E-R 그래서 역가의 소리 뭐?
Bow. Bow. 가까이 소리. Pearl. 어, Mofarb, not Mofarb. 예. 소리는 아까 전에 Muffler 해놓고는 Mofarb. Put on your Mofarb. 오늘 수업 여기서 끝. Bow. 아, 뭐, 아. Bow. Bow. Pearl. Pearl. R. Muff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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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Mofarb는 뭔 Mofarb? 근데 여기서 자 그래서 단어에서 틀린 거는 0개 아 딱 한 개 한 개 플리즈 한 개 둘 틀렸고요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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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에서 틀린 건 is zero it is 오, 오, 한 군데밖에 안 틀렸어 와 많이 늘었다 안 돼 왜 한 군데 틀린 거야 고쳐주세요 아 그냥 할 것 같아 한 문제만 틀리지 그러게 말이야 왜 그러셨어요